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지만 이 시대 청년들에겐 예외인데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특별한 취업 발판의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80명 정도 면접을 볼 거예요. 자기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이제 면접관들이 돌아가서 한 명씩 질문을 할 거예요. 여기서 통과를 하게 되면 2박 3일 캠프를 가게 됩니다. 캠프 가서 그때는 더 어려워요. 오늘은 자병 챌린지 2차 예심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자병 챌린지는 지역 청년과 도내 대표 기업을 이어주는 취업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그 청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일자리하고 좀 효율적으로 연계를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이제 자병 챌린지인데요. 자병 챌린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오디션 채용이라는 새로운 채용 문화를 청년들한테 좀 경험 기회를 좀 주자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지역 대표 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좀 채용하는 데 있어서 좀 솔선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공개 채용 오디션 자병 챌린지. 언제나 작은 일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도내 다섯 개 기업에 10명의 인재들이 취업했습니다. 이번 시즌4 2차 면접 예심에선 청년 80여 명이 도전했는데요. 이들 중 약 30여 명만이 3차 진출권을 얻게 됩니다. 2대1이 넘는 경쟁률, 최후의 승자가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자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풍선 아트. 다웨샹, 보성재, 정웨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비용한 공사가 다섯 번째 도전입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스타항공의 본선 진출을 하여. 이스타항공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항공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병 챌린지는 아마도 꼭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으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좁은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는 건 사전 오기의 조아림 씨뿐만은 아닙니다. 자병 챌린지는 단순히 학력과 스펙만을 선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어필하는 열린 채용 자리입니다. 때문에 전북은행 지원자 가운데는 고등학생들도 있는데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처럼 분들에게 저희는 이제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한다 해서 다 따라가는 것만 아닌 자기가 직접 원하고 자기 재능을 이제 마음껏 펼쳐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좋고. 전라북도 인재를 발굴하는 자병 챌린지. 공개 오디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요. 기업별로 한 명씩 선정해 입사 채용하거나 최종 면접권을 부여합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심사가 중요한 만큼 선발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1차 서류 접수자 400여 명 가운데 2차 면접 심사에 합격한 도전자는 약 80여 명. 이들 중 30여 명이 3차 숙박 캠프에, 14명이 4차 심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후 진행되는 자병 챌린지의 마지막 관문, 5차 본선 무대에서 최종 4인이 선발됩니다. 무주 덕유산 아래에 위치한 리조트. 이곳에서 3차 숙박 캠프가 열렸습니다. 저는 20살에 전 부사관으로 4년 30여 명의 지원자들은 2박 3일 동안 취업과 관련된 집중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병 챌린지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단순히 열정만으로는 좀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끼와 능력을 좀 더 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등 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유명하신 분들 모셔서 멘토링 캠프를 진행해서 다듬는 과정,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숙박 캠프에는 멘토들도 합류했습니다. 인재 채용뿐 아니라 지원자들의 취업 역량을 성장시키는 것 또한 자병 챌린지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지원자들은 기업별로 마련된 각각의 공간에서 멘토링을 받는데요. 자기소개서 작성법부터 프레젠테이션 기술까지 취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노하우들을 꼼꼼하게 전수받습니다.
자병 챌린지이기에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죠. 어린이 바둑을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절대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나는 눈높이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준비된 거를 외부로 표현하는 능력이 준비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앞에 나가서 그 표현을 제대로 해줘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그 경쟁력이 지금 마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만. 네, 그래서 최대한 이 친구의 강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방향성을 세우는 클리닝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방향성을 풀어나가는 스토리텔링. 지금 코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꾸 요따 대고 이렇게 누르지 마요. 요거 인식기 어디 있어요? 노트북에 꽂혀 있잖아요. 근데 다들 여기서 막 누르죠. 예, 이게 인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생각한 게 아니라 기승전결, 스토리텔링. 그것만 딱 보고 끝나게 버티고. 수없이 고치고 다듬어온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지만 지원하는 기업에 맞추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자신의 강점을 전달하는 법도 중요한데요. 이 또한 지원자 2명당 1명의 멘토가 밀착해 세세히 컨설팅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한 숙박 캠프를 통해 지원자들은 한층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와서 이제 같이 같은 회사를 희망하면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PPT 만드는 법이라든지 발표하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말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버릇들이 어떤 건지를 몰랐었는데 그런 버릇들을 많이 알게 되고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병 챌린지 숙박 캠프에 진출한 청년들은 이미 출중한 인재들입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 그들이 취업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열정을 보면 당장이라도 취업에 성공할 정도입니다. 저는 전산회계 1, 2급 하고 이제 ERP 정보처리사 인사회계 2급, ITQ 그리고 기업회계 3급을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은행원에 좀 더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며 전문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은행 봉사단, 전북은행에서는 커리어 캠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 블로그를 하는데 그 블로그에 이제 전부분의 소식을 실어서 이제 전부분의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알리는 역할 좀 이렇게 등등 많이 씁니다. 자신의 역량만으로 평가받길 원하는 청년들. 그러기 위해선 준비해온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2박 3일 72시간 중 단 1초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잠시 풀어놓고 모처럼 청춘들만의 이야기꽃이 펼쳐집니다. 경험을 쌓기 위해서 왔습니다. 경쟁보다는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서로 같이 윈윈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서로 챙겨주고 피드백도 해주고 하는 모습 보면서 누가 되든 다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 제가 아니라 누가 되든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응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갖춘 걸 보니까 비슷비슷해서 누가 되든 뭐 아쉬움보다는 격려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청춘을 위해 화이팅! 취업을 걸고 승부를 벌이지만 지원자들 모두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중입니다. 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공유하는 청춘이기에 서로를 응원하는데요. 결국 희비가 엇갈릴지라도 언젠가 모두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힘든 시대, 취업의 중압감에 눌려있던 젊은이들.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청춘이 아름답습니다. 즐거움도 잠시. 또다시 강행군이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4차 프레젠테이션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30명의 지원자 중 14명을 선발하는 심사인 만큼 완벽하게 발표 준비를 끝내야만 합니다. 내일은 일단은 실제 심사 받는 것처럼 이것도 다 외워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는 12시까지 이용 가능하니까 여기서는 12시까지 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뭐 자유시간이니까 좀 더 새벽까지 더 준비를 해야겠죠. 늦은 시간까지 잠을 쫓아가며 발표를 준비하는 지원자들. 한 번뿐인 기회로 잡기 위해 긴장 속에서 최종 점검을 합니다. 저도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요. 또 도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내자. 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음 날, 자병 챌린지 네 번째 관문인 발표 심사가 곧 시작됩니다. 모두들 말끔한 정장 차림. 결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커집니다. 안 떨린다고 말했는데 매우 떨리네요. 어제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이렇게 준비해도 떨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의 건의사는 비율이네. 벽처럼 단단한 취업문. 몇 번을 더 두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느새 4차 관문 앞. 이제 곧 본선이 눈앞입니다.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는 입행해서 정부은행과 최근에는 미얀마어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전날의 피로도 잊을 만큼 긴장감 속에 치러진 4차 발표 심사. 합숙에 참여한 멘토들이 심사위원으로 나섰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멘토들은 다른 기업 지원자들을 평가했는데요. 드디어 14명의 진출자가 발표됩니다. 첫 번째 진출자는 김 아름별. 아름별.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되는 순간. 아직 도전할 수 있는 청춘이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아쉬운 마음이 큰 건 함께했던 멘토들이네요. 더 해드리고 싶은데 못 해드리기 아쉽고 또 좋은 기회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쓰럽고 또 저희가 지도했던 분들은 애정이 또 생기는 게 당연히 또 저희들의 또 자세라. 이번에 제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본선에 진출해서 눈앞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도전할 것 같아요. 다시 더 자격을 갖춘 다음에. 뭐 물론 되신 분들은 축하해드리고 하지만 저도 물론 약간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밑그림이 돼가지고 나중에 큰 그림이 그리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병 챌린지 화이팅! 정글 같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 누군가는 아픈 실패를 경험했지만 자병 챌린지를 통해 취업의 문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락하신 분들도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도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병 챌린지는 능력을 중심으로 능력만으로 선정을 해서 취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능력 중심으로 가는 사회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 때문에 스펙보다는 능력을 기르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결코 취업문은 열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북의 랜드마크 전라북도청에서 자병 챌린지 최종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400여 명에서 선발된 14명의 본선 진출자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꿈에 그리던 시간, 준비한 모든 것을 선보이기 위해 지원자들은 마지막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최종인 만큼 자기만의 비장의 카드도 준비했는데요. 이게 3년 동안 받은 거라서. 공개 오디션으로 진행되는 자병 챌린지 본선.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만큼 지원자들의 부담도 큽니다. 그 전에 최종 예심에서도 되게 두근거렸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긴장이 많이 됩니다. 새벽까지 계속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후회 없이 해내고 가고 싶습니다. 꼭 일상으로 합격해서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네, 간절하죠. 100% 간절합니다. 간절함이 이번 시즌4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발전시켰고 설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숙박캠프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던 이선영 씨. 지원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오디션장을 찾았습니다. 취업을 향해 함께 달렸던 무주에서의 2박 3일은 이들을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서게 했습니다. 애들 워낙 친해져가지고 응원하는 겸 저도 이제 친구들 다 열심히 준비한 거 아니까 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누가 되든지 간에 네, 꼭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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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부문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최종 오디션. 그중 하나가 바로 14명 모든 참가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을 평가하는 겁니다. 오늘 그 평가위원들은 1위부터 14위까지 선정해서 각각 부문별로 도지사상, 고용노동청장상, 중기청장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은 저희의 평가 관계없이 직접 기업의 인재를 뽑는 그런 평가 방식을 택합니다. 각 기업에서 나온 심사위원들은 프레젠테이션 결과와 상관없이 채용자를 한 명씩 선발하는데요. 자병 챌린지는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에서 지역 인재를 채용해 더 의미가 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라북도 우수 인재가 지역 교육기관에서 내실 있는 교육을 받고 지역 기업에 채용하여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우리 기업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지역인재 채용 공개 오디션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스펙을 초월하여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개 오디션 자병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최종 오디션이 시작됐습니다. 지원자들에게 주어진 발표 시간은 단 5분.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장점을 모두 선보여야만 합니다. 자, 정부은행독 판의 매력적인 도전자 유진 참가자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부은행 진출자 유진. 친구들의 건의사항에 귀 기울이고 불편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고객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역할이 그 무엇보다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객님들을 위한 나만의 전략, 저는 온라인상에서 다른 은행들을 알아보던 도중 전북은행 지원자는 총 3명.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모두 금융 전문 지식에 해박한데요. 과연 심사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자를 선발할까요? 한국인이 왔을 때 우리 이윤지 지원자분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은행에는 지금 세 분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세 분 다 뛰어난 재능이 있으신 것 같고 세 분 다 저희 은행에 채용을 했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스펙보다는 다양한 그 경험을 통해서 금융권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는 게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멀리 인천까지 발령이 나게 된다. 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에서 속해 있지 않고 다른 지역까지 나아가서 제가 근무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원광대학교병원 오디션. 총 3명이 본선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성실함을 바탕으로 원광대학교병원과 빅데이터 관리를 통해 노인분들을 한 분 한 분 미소가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많이 할 줄을 몰랐습니다. 저희는 이제 병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환자의 친절,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여러 직종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이제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 간의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자병 챌린지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 총 4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특성이 다른 만큼 채용 기준도 다른데요.
그에 맞게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부 연구실 활동으로 IoT 연구개발에 참여를 하였으며 또한 전공에 대한 자격증인 전기기사를 취득하면서 전공에 관련된 현장 경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전기안전기술교육원에서 실무교육을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지원자님의 수고의 박수 네 명의 학생이 실력면이나 우열하기가 어려운데 한정으로 들어와서 인간관계면 인성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세밀하게 봤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도내 유일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인데요. 총 4명의 지원자가 본선에 참여했습니다. 승객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을 이뤄내는 것이 자원봉사를 통해 배운 소통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까지 겸비되어 있는 서비스야말로 이스타항공만의 명 드라마 제목을 맞춰봐 이벤트입니다. 단 몇 분 안에 장점만을 보여줘야 하는 무대. 도전자들이 곤혹스러운 만큼 심사위원들의 고민도 깊습니다.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인드를 저희가 알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에 어떤 그 갖고 왔던 이미지, 그 이미지가 따뜻한 이미지인지를 일단 우선적으로 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재능과 열정,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지원자들. 그들에게 자병 챌린지는 자신을 세상에 당당히 알릴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평가가 먼저 있었는데요. 장려상부터 대상까지 14명 전원에게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채용자 발표. 이제 전국은행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원광대학교 병원 그리고 이스타항공에서 여러분의 채용을 할지 말할지 그리고 채용을 한다면 누구를 할지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프레젠테이션 평가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채용자 발표. 사실 모든 지원자가 간절히 원하는 건 채용입니다. 두 달간 쉼 없이 진행된 자병 챌린지 시즌 4. 드디어 그 주인공들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저희 전북은행에서 선택한 지원자분은 유진. 축하드립니다. 유진 학생. 신준혁. 두 번째 도전 끝에 합격한 신준혁 군을 비롯해 마침내 채용의 기회를 얻은 4명의 청년들. 그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과 부담감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와 결과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와 같이 고생한 참가자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진짜 몇 년 후에 꼭 같이 전북은행에서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기는 하지만 같이 준비한 분들이 떨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 함께 합격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지만 너무 기쁩니다. 일단 저희 엄마 아빠 낳아주신 엄마 아빠한테 감사드리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도와주셨던 임경수 상담사님이랑 이윤성 교수님 또 학교 지도자분들 모두한테 감사드립니다. 2박 3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같은 꿈을 키운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 친구들은 더욱더 성장하고 나중에는 꼭 분기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원수가 채용 인원에 적은 것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많이
그 채용률 늘려가지고 정말 더 활성화시켰으면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의 청년들과 지역의 기업을 이어주는 인재 채용 공개 오디션 자병 챌린지. 그 뜨거웠던 시간은 막을 내렸지만 청년들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에 그리던 사회로 나아가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죠. 내년 상반기 자병 챌린지도 시즌5로 새롭게 찾아오는데요. 다시 펼쳐질 청춘들의 무대, 자병 챌린지는 꿈을 가진 지역의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